무인도를 가야 돼요. 자, 아니야. 김종국, 김종민. 김종국, 김종민. 무인도? 이제 한숨 잤어. 어떻게 해, 이거밖에 없는데. 한숨을 왜 쉬어. 종국형이랑 가면 종국형 계속 말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지 마지. 이게 지금 진심이냐? 국민 형은 그냥 계속 웃고만 있을 거예요. 계속 웃고 있어야 나. 아마, 가면 집, 아, 선택이면 가면 집도 줘야 되고 물고기도 잡아야 되고 동물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김종국 힘이 지면 김종국이. 어쨌든 이래저래 쓸모가 참 쓸데가 많은 사람. 당연하지. 왜냐면 힘 좋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지. 쓸모. 오케이. 해야 되는데. 다음. 딘딘 대 시원. 아우. 딘딘 대 시원. 자, 시원 대 딘딘. 단 한 명이랑만 가야 돼. 아, 요즘 쉬운데? 아이, 그러면 안 알아. 형이랑 붙여 나라. 이게 맞아, 구조가. 형, 힘이 있잖아. 야, 시원이를 차라리 그냥 왠지, 올리고 중간에. 형은 왠지. 나 딘딘 대 희철이. 나 딘딘 대 희철이. 좀 더 부리기 쉬운 사람이 낫지 않을까? 딘딘 대 희철이? 희철 대 딘딘. 하나, 둘, 셋. 왜냐면 희철이 같은 경우도 엄청 깔끔 떨지 않아? 장난. 아, 장난이지. 예. 키스하기 전에 양치한대요. 키스하기 전에 양치한대요. 당연한 거 아니야? 매너고요. 그 당연한 거. 그럼 안 닦고 해? 그럼 안 닦고 해? 안 닦고 해? 이렇게 삼겹살 먹고 그냥 해? 그 형들이 이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럼 매너고. 봐봐, 이러고 바로 종민이 형이 이러고 이렇게 막 마늘이랑 고기 다 먹고 헬스하자. 아, 와봐. 좋아요? 그래, 그건 예의가 아니지. 여기서 다르네. 아니지? 아, 여기서 다르네. 아니지?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기본 에티켓인 거지. 아니 근데 급작스러운 상황이 되면 그냥 하는 거지 뭐. 형 테스트나 해봐.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고. 내가 종국이 형 키스한 걸 본 적이 없잖아. 아, 그러니까 야, 맨날... 나도 너 키스한 거 본 적 없어. 아까 종민한테 골라 이제. 아니 종국이 형이랑 사실 시원이 형 중에 누가 가냐가. 그치, 마지막 끝바닥. 인도? 한 명은 근력이 좋고 한 명은 체력이 좋고. 와. 야, 나 체력 좋아. 시원이 형은 구하로 전용기가 올 거야. 근데 시원이 무리가 갈 일이 없겠다. 그래도 혹시 뭐 근데 보면 거. 시원은 열정이 엄청 넘치지 않나? 넘치지. 아, 못하는 열정은 넘쳐. 있잖아. 네. 근데 생각보다 시원이 어렸을 때부터 다 주변에서 해줘가지고 의외로 무인도함을 잡는 게 없어. 제가 아직 본인이 손이랑 발 씻을 줄도 모르는 거야. 내려줘서 다 씻겨줘가지고. 와. 내가 솔직히 무인도 가면 내가 도시였으면 약간 그런데 무인도를 해볼 만하다 싶습니다. 잠깐만, 이 형 아까 아이 안 되지, 우리가 무슨 커플이야 이러더니.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 아니지 그건 좀 거지. 완전 이거는 이러면서 가상 거 같아요 솔직히. 뭐라고? 이러면서 쓰는 거 같아요. 맞는다. 날아가기 직전이야. 자, 최시현 대 김종국 결승.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종국. 와.